미래 세상의 과학 전기. 과학은 전기전자 문명이 아니야. 그보다 발달된 문명이다. 이런 말씀이지. 무슨 의학이든지 우주과학이든지 물리학이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아는 거, 뭐 속도니 이런 걸 논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대도 안 해. 우주과학 같은 걸 본다, 뭐 빛의 속도, 속도 가속 이런 걸로 그걸 아니. 사람이 이렇게 지금 뭐 자기 부상처럼 날르는 정도, 그걸 또 못해가지고서 반중력을 이용할 줄 몰라가지고, 중력에 대한 반중력을 이용할 줄 몰라서 그 사람을 뜨게 해가지고 간다는 게 전동보드, 요새 전동보드 그러는데, 전동보드 말고 30cm, 50cm 정도 뜨게 해서 그냥 공중에 부양식으로, 공중 부양식으로 가는 게, 질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한 10분씩, 20분씩 해가지고 훅 날아가는 거, 그런 거, 기후 그런 정도 과학이라 이런 말씀. 이 강사 논리책에는 사람 그냥 붕 뜬다, 이렇게. 자기 부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50cm 해서 간때 이거 세리세리 붙게 해서 100m, 1000m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과학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화산에 짐꾼이 말이야, 그 힘들게 시리 짐을 쥐고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부상식으로 이렇게 그 무슨 뭐 줄을 안 깔아놔도 돼. 줄을 여기서 깔아놓고 굴러 댕기잖아, 궤도 열차식으로. 근데 줄을 안 깔아놔도 그렇게 이제 땅에 반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떠서 가는데, 거기도 짐을 싣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이 하나도 힘안 들고 말하지. 뭐 잔도 뭐이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화산에 그 고개 말이야, 무슨 중국의 그 산이 그 험악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악 등산할 적에 힘이 들을 적에 짐 같은 거 이용하는 거뭐 셀판가 뭐야, 그 들고 댕기는 짐 그런 건 거기도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갈 필요가 없다 이기지. 그저 조그마한 이래 자동차 비행기식으로 해서 거기다 싣고서 드론식으로, 드론도 그런 게 그렇게 뭐 전기로 이용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아이 속뭐 빛의 속도 그거 웃기고 자빠졌네. 우주 항성 논리, 우주과학에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뭐 오물로 논리로 해서 주름 잡아가지고 이건 말이 되는 논리지. 뭐 유체 이탈이니 내고 뭐 이쪽에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말하자면 유체 이탈 해가지고 공간 이동 이런 공간 이동이고 그런 것도 말이 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모를까, 그것이 무슨 전기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어. 전기 전자, 아이 전기 전자 저기서 화성이니 뭐저 바깥에다 뭐 보이소 뭐 통은 뭐 날아간 놈이 그걸 빛을 쏴 전자파로 여기까 지구까지 며칠이고 몇 시간이 걸리 그래가지고 되겠어? 안 되는 기지. 말하자면은 그 UFO 비행기 없이 그게 날아오는 게 빛의 속도로 날아와. 아니야,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에 그런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음향 전자 뭐 이제 양자 가진 과학 논리 전지 우주과학 체계 논리나 물리학 체계 말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절대 그 멀리 출입을 할 수가 없어. 또 주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멀 논리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 두뇌 발달 이런 식으로 정신적 해서 정신 정기 그러잖아. 그래 정기는 기운기 자 쓰는데, 정신 하면 귀신신 자 쓰고, 신령 하면 정령 하면 신령령 자 쓰는데, 그러한 신령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그런 신령적 존재가 아니야. 신령적 귀신에 얽매이는 거지. 그런 신령적 존재보다 더 빠른 것이 된다 이거. 그걸 말해본다면 환영이나 마찬가지지. 사람이 각종에 쫙 커져가지고 이 세상을 다볼수 있는 그런 과학 체계가 발달된다. 우주를 다 본다는 거지. 사람이 우주만큼 커져가지고 각자 자기가 자기 정신이나 무슨 상태가 뭐 실질적으로 몸도 클 그렇게 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쫙 늘어나고 쫙 폭우 확대처럼 에드벌은 풍선이 확 가져서 원자폭탄 터져서 확 나가듯이 무방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래 쫙 인간의 두뇌 형성 그 생각이 그 환상적 그 생각 의식 구조가 확 커져가지고 인식 구조가 확 가져서 싹
작품 안에 안고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해 볼 수가 있는 단계에 그런 게까지 우과학이 발달한다. 이것은 무슨 철학적 논리 체계가 아니야. 반드시 우주 과학식으로 과학으로 발달돼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말하자면 그런 단계에 가면 이 생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죽고 삶 이런 게 없어. 죽어 지는 거는 사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런 건다 부질없는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야, 그전 위 전 전세 옛날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상과학 같은 말 같지만 공상 이야기 같은 거 공상망상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자지간 전기전자나 빛의 속도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 웜홀이나 유체 이탈이나 공간 이동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논리 체계로 의해서 된다. 이런 말씀이야. 예, 우주과학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비행기 없이 UFO가 날아오는 것은 그런 논리 체계에 전기전자나 어떤 빛의 가속 논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야. 예. 사람의 심상이나 물상의 심상을 서로 간다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걸 가서 이신전심이라고 그래. 불가에서 이신전심이라. 부처가 뽀출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뭐야 그것도 그 제자가 말하자 씨 웃드라는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안다는 뜻으로 그리고 이신전심 식으로 다 서로가 왕래해서 마음이 다 통과가 되듯이 다 알다 이게 색색 들었다 몫이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다 이게지. 그리고 뭐 그런 거뭐그 이상의 이야기 이상 세계의 뭐 유토피아 이상 세계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이제 과학이 발달된다. 행설 소설 같은 논리 체계지. 아 시끄니 해봐 요새 빛보다 과학은 뭐 호킹 박사한테 지금 팔빌 돌아가고 머리 돌아가고 빌빌 돌아가는 사람을 띄워가지고 그 사람 말을 신용해가 그 사람이 과학 체계를 얼마나 아는 거 물리 체계를 얼마나 아는지 몰라 그거 보기 흉흉하고 혐오스러운 사람 말을 그를 듣는다 그걸 갖다 놔. 나 이 강사가 사지가 멀쩡해서다 하는 말이 아니야. 아 우리 집에도 다 병신 있을 수 있고 장애자 있을 수 있고 다 있고 늙어지면 꼬부라. 가지고 힘들면 노망 나서 뭐 망령되는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 뭐 누굴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말로 그 사람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데 왜그 사람 말만 그렇게 호킹 박사인지 나발 똥꼬양 말만 들어가지고 떠들어 제켜? 나 남다음에 그 사람 뭐 다른 사람 신용하는 걸 배가 아프고 뭐 머리 뒤틀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 무슨 빛이 속도로 가는데 빛이 뭐 띄워가지고 가고 뭐 웃다고 수작을 해. 그런 빛보다 더 빠른 과학체계가 돼야지 되는 거다 통과되고 우주를 말이야 부채 접듯 말이야 주름 접듯 해서 명동서 주름 잡아 세탁소에서 주름 잡아 주름 접다 펼다 하는 식 논리 체계에 이거 해가지고 다 왕래 출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붕 떠가지고 사람이 그보다 더큰 정신세계 환영이 커져서 다시 확 커져가지고 다 뒤다보고 니다보고 쳐다보고 올려도 아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요. 무슨 뭐 그러고 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육신적으로 거기다 실어가지고 갔다 거기다 아유 먼 거리 파리 기름 갖다가 흙이랑 던지면 되잖아 이렇게 그 파리다 기름 갖다가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 아무리 넓어도 우주가 손 안에 들었다. 그런 식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걸 무슨 빛의 속도로 가고 무슨 뭐 두드리 가고 몇 40년을 가니 뭐 몇만 광년을 가는데 그걸 뭐 빛으로 가도 40년과 200만 년, 1000만 년을 갈걸 그따위 숫자 가지고는 어림 반푼도 없는 거 어디를 그래 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이건 잠깐, 이게 피었다 졌다 하는 우주의 여러 상황이 별것 아니야. 순간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절간의 종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강사 논리 체계는 말하자면은, 그런 전기전자나 빛이나 이런 걸 다,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뭔가 이 사물적 육신적 그런 것도 이동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오물 논리나 주름 잡는 논리, 유체 이동, 공간 이동 이런 식으로 유체에 딸리는 식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물이 가게 돼 그대로 거기서 그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지구 환경 제2지구 뭐 생명이 웃기고 자빠 저 별들 저런 거다 하나 피고지고 꺼지고 하는 게다그 하나의 생명체 공간 우리가 알수 있는 저 진공 상태도 다 하나의 생명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야 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함부로 그걸 파괴하거나 잡아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이 강사 논리상 항상 그렇잖아 아파 고통을 느낀 신경줄 없는 이 신경이라 하는 신령이란 그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 없애치워야 돼 거기에 이제 안 아프지 않아 머리카락 갈로비면 안 아프지 않아 그래 그런 식이 되는 우주 공간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지 뭐 그것이 몇 차원의 세계인지 몰라도 우리가 가상 공간을 테레비를 띄다 보면 저기 3차원이 다 그려지잖아 그 속에 모두 가상 공간 속에 테레비나 모니터를 띄다 보면 그럼 이 3차원도 지금 4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가상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자꾸 3차원 4차원 5차원이 누적돼서 접혀 들어가는 게 역사의 기록 아니야 접혀 들어서 그렇게 점점 접혀 들어가면 묘원의 세상이 저 선화되고 선의 세상이 점화되는 것에 점화돼서 멀리 묘원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이지적으로 그래 가고 가면 거기서 자기가 있는 현실적 자리가 제일 공간의 폭이 확대가 돼야 보이는 거 아니야 상하좌우 전후 육하 14일심이 근덕자형을 이루어서 그래 그리고 점점 팔공차가 64일심 아니야 육합하고 그래 그 현실적으로 자기 있는 위치가 시공간적으로 제일 폭이 확대가 되어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나 지뢰나 사방 어디로 가면 멀어질수록 묘연해지는 거 아니야? 망망해지고 그런 식이 되는 걸 말하는 게 그래서 말하자면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공간 이동 유체 있다 이렇게 횡설수설 변죽을 울리는데 그 말하자면 시간 개념이 무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 하는 것이 다 어디든지 다 존재하는데 그렇게 신령의 존재를 없애야 된다.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빅뱅 논리 주장하는 거 아니야? 웃기는 거야. 빅뱅 정리 조정하는 놈이 경천사상 운운하는 거 똑같은 놈들이 그 야해 믿겠다 하는 개동야설 주장 논리야. 그 빅뱅 논리 그런 거 아니야. 이 강사 항상 우주에 항상 그 조시다 이게 무의유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 우주 존재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저 있어지지도 않고 누가 창조했다 이런 뭐 작자 논리가 아니야. 작자 논리 하는 게그 바로 개동야설 믿지 않는 주장 아니야. 어느 정도 다른 말로 비꼬아서 틀어놓은 것이 우회작전해서 귀신 믿지 않은 논리가 바로 빅뱅 논리야. 과학적 논리 체계가 우리 예전에 펑 터졌다. 뭐시 135억이니 300억 년 전에 꽝년 전에 펑 터졌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항시작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규합이야. 집합체고. 이게 뭐 우주라는 것은 시간도 생명이고 공간도 생명이 그 시간이 그려놓는 산의 생명체 사진이요. 생명체고 그렇게 모든 그림 현상이고 그렇다 이런 말씀이. 생명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생명을 잘, 그렇게 생명이 있는 곳에 그렇게 귀신이라 하는 신령의 존재를 폐타시켜. 없애치우면 무궁하게 삶이 영원하게 존재하게 된다. 신경으로 인해서 죽고 삶이 생겨서 가지고 고통을 넣고 세병사상, 포태양상, 욕대관왕이 생겨버려. 12장생법 논리체계에, 철학적 논리체계에 다연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생명의 존재에서 신경 계통을 없애치운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좋은 말하자면 세상이 돼서 영혼이 죽지도 않고 만물이 서로가 복구 낙원이 된다. 원망 없는 세상, 저주 없는 세상, 재앙 없는 세상 이런 논리 체계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돼 돌아간다. 그런 것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거야. 이게 뭐 귀신 논리만 아니, 철학적 논리 체계만 아니라 이게 신령적 이런 논리 체계 이념 사상이 아니야, 신앙적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과학으로 그렇게 발달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을 없애 생각해야 돼. 사람이 아빠 죽을 고통에 얼매가 거기 노예가 돼서 붙잡혀가자 생이라는 그 생이라 하는 것을 살게 한다니 그 이용하는데 귀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잖아 정신계통 신경계통 고통을 느끼게 그 신경계통 신의 줄이라는 거 신의 줄이 신의 길이라는 거 아니야 길경 짧아서 그래 그 신의 길이라는 걸다 깨트려 없애요 머리카락에 신기의 길이 없지 않아 그래 비도 안 아프잖아 머리카락 손톱깎이를
똥을 싸면 똥이 변을 말똥 떡가리처럼 나오는데 그걸 가위로 막 난도질을 한다 해도 똥이 아프다 소리 안 하잖아. 그 소리 나한테 몸이 이어졌다 하더라. 똥을 누스지게 대변을 오줌을 누르고 오줌을 끊어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 뭔가 신경이 없게 만드는 거. 사물 쪽의 신경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세상이고 영원한 만물이 고통 없이 느껴지는 번영의 세상이 된다. 그런 영화로운 세상이 된다. 이것을 이제 행설수설 변주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빛의 속도 뭐 있다고 가지고 어린 만번도 없고 전기전자 이런 논리 제가 어린 만번도 없다. 사람이 이렇게 부양하는데 붕붕붕 떠서 가는데 그렇게 뭐 가스를 뜨고 뭐 분사해서 뜨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붕붕붕 공중 휴가 식으로 떠서 가는데 그렇게 반중력 논리 체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진공 상태나 허공 상태에 날라댕기다시피 해서 서로 부딪힐 염려 없이 속도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아무데든지 다 가볼 수가 있고 높이도 뜨고 낮이도 뜨고 그래 지 마음대로 구경을 새처럼 날아댕기다시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달된다. 여기까지 강론을 드렸습니다.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말씀이 쉽게 말하자면.